들뜸이 좀 마음에 들었던 파운데이션입니다. 진짜 환상적으로 예뻐서 성룡 파운데이션, 더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에 제가 사용해본 파운데이션들을 다 모아서 리뷰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제품도 있고 그렇게 막 유명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도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파운데이션들은 모두 인스타 리뷰용으로 제공받았고 유튜브 리뷰에 의무는 전혀 없는 제품들이에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제품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요거 디올 포에버 파운데이션 벨벳 타입인데요. 벨벳이랑 글로우 타입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벨벳 타입을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사용한 건 0NO인데 살짝 화사한 21호 정도? 옐로우가 한 방울 섞인 아이보리 느낌으로 막 탁한 컬러는 아니었어요. 제형이 좀 흔하지는 않은 편인데 벨벳 겉표면에 털을 엄청 곱게 갈아서 액체화를 한 느낌으로 얇고 묽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높은 타입인데 이게 피부 상태에 따라 좀 텁텁하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요. 스펀지나 브러쉬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얇게 발리는 느낌이 좋아서 브러쉬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하게 됐어요. 대신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 결자국이 조금 남을 수 있어서 바른 후에는 스펀지로 살짝만 두드려서 펴주는 게 좋았습니다. 모공 부각이 막 심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타입도 아니고요. 약간 뽀득한 느낌이 살짝 섞인 벨벳 같은 마무리감이었어요.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날은 들뜸이 좀 꽤 있더라고요. 바르는 즉시 피부 유분기를 얘가 쫙 빨아들여주는 느낌이라서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파우더 없이도 저는 충분히 사용할 만했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도 지저분하게 찍히거나 막 자국이 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쓰면 쓸수록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다음 제품은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플러스인데요.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1.5호 사용하는데 얘는 그냥 1.75호 한번 사용을 해봤고 1.5호랑 1.75호는 그냥 같은 톤의 원베이스, 쿨베이스 정도의 차이밖에 느끼지 못했어요. 세럼에 파우더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개어낸 듯한 느낌으로 살짝 쫀쫀한 감이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텁텁함이 없고 되게 포토샵으로 피부 보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어요. 브러쉬나 스펀지 둘 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브러쉬 사용하면 결자국이 조금 남는 편이고 다 바른 후에는 진짜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보들보들하게 보송한 타입이에요. 프라이머 없이도 모공 커버도 꽤 잘 되고 시간이 지나도 막 들뜨거나 뭉개지지 않고 컬러도 예쁘고 진짜 답답함 없이 그냥 원래 내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들 후기를 봤을 때 아주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얘가 들뜬다는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커버력, 제형, 마무리감 모든 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엄청 비싼 시슬리 휘또땡 누드 파운데이션인데요. 시슬리 화장품에 대한 로망이 저는 좀 많았거든요. 제가 기대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00C 수안 컬러를 사용했는데 약간 베이지빛이 섞인 핑크 아이보리 느낌으로 컬러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어두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얼굴에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내 피부톤이랑 되게 찰떡같이 맞아서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묽게 발리는 타입이고 제형은 약간 세럼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커버력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 파운데이션이 지향하는 피부 표현 자체가 완벽 커버, 완벽 베이스 메이크업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것도 안 바른 척 하는데 피부를 되게 좋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결 정돈이나 홍조 커버 이런 거는 다른 파운데이션들보다 더 예쁜 편이에요. 얘는 무조건 브러쉬나 손으로 바르는 걸 추천하는데 제형 자체가 그냥 피부에 완전히 스며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스펀지로 바르게 되면 피부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를 사용하게 돼도 결자국이 남는 타입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브러쉬 어려워도 브러쉬와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무리감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마치 스킨케어도 안 한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가장 내 원래 피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속력 측정이 조금 어려웠던 게 얘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서 사라지는 타입이고 이거 자체가 커버력이 높지 않아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피부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커버력은 정말 낮아서 사실 처음에 좀 실망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결 표현이
디자인이 진짜 환상적으로 예뻐서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 제품은 헤라 실기 파운데이션.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실크를 얼굴 위에 바른 것처럼 매끈하고 실키하게 표현되면서 텁텁하지가 않아요. 저는 19N1호 라이트 바닐라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겟레디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파운데이션을 짜고 한 1분 정도 지나면 얘가 컬러가 조금 어두워지기 때문에 좀 화사하게 바르고 싶다면 한톤 밝게 고르는 거를 추천할게요. 얘는 정말 도구를 전혀 타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발라도 되고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 스펀지로 발라도 돼요.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긴 한데 막 바르면서 동시에 피팅 될 만큼 빠른 피팅은 아니라서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쓸수 있고 브러쉬나 솜 사용해도 결 자국이나 지문 자국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슥슥 펴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할 점은 정말 정말 소량만 사용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조금만 많이 바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들뜨거나 막 몽글거리면서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뿌렸을 때 진짜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건조한 피부인 친구도 좋아했고, 지성 피부도 좋아했고, 화장 잘 모르는 친구도 좋아했고, 코덕인 친구도 좋아했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요거 패키지부터 엄청나게 예쁜 입생 오라워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LC25호를 사용을 했고요. 이게 쿨톤 컬러라고는 하는데 얘가 전반적으로 다좀 노란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막상 얼굴에 발라보면 엄청 노랗거나 좀 뜨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얘는 크리미한 느낌이 있는 제형인데 피팅이 진짜 빠르게 되어서 브러쉬로 바르려면 컨트롤이 좀 필요해요. 스펀지로 발랐을 때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예쁘게 바를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약간 크림 같은 제형이 펴발리면서 피부 결을 좀 촘촘하게 채워주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피부에 딱 붙는 좀 뽀득한 느낌이 나는 타입으로 유분이 어느 정도 있는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좀더 깔끔하고 바르기가 쉽더라고요. 커버력도 높고 지속력도 정말 높은데 제가 사용했을 때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모공 들뜸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지성용 파운데이션 아니면 여름용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포니 이펙트 주민 파운데이션인데요. 이 제품은 여태까지 써본 포니 이펙트 제품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포니 이펙트 베이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특유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특유의 느낌을 정말 궁극적으로 예쁘고 편안하게 발전시킨 제품 같았어요. 저는 001호 페어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했고 포니 이펙트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하얗게 나오는 편이라서 피부톤이 밝은 분들도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얇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한70% 정도는 피부에 스며들고 30% 정도는 피팅되는 느낌인데 텁텁하지 않고 피부결을 되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서 커버력도 꽤 높은 편이에요. 제가 오늘 사용한 게이 주민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스며드는 타입의 자연스러움이랑 피팅되는 타입의 높은 커버력 두 가지 장점만 딱 합해가지고 블러 처리한 듯한 피부 표면에 약간 실키한 마무리감까지 정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브러쉬나 스펀지 손으로 발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쿠션 퍼프를 사용을 해도 다 예쁘게 발립니다. 이거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고 따지자면 앞에 소개한 몇 가지 제품들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마지막은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은 항상 19호를 사용을 하고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로 17호부터 19호까지 무난하게 다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얇고 고르게 펴발리는 제형으로 얘도 약간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 커버력은 한 중상 정도 되는 편인데 자연스러운 느낌 좀 들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랑 포니 이펙트 주민 파운데이션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민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피팅되고 마무리감이 약간 뽀득한 느낌이 있어서 스펀지로 바르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뽑힌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렇게 제가 상반기에 사용해본 파운데이션들 다 모아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